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미 연준의 긴축 행보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점을 눈여겨보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지금부터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사명 주임교수,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본부장, 성균관대 경영대학 김영환 부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짚어볼 사안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큰 변동을 보이고 있는 환율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외환당국도 예의주시한다라는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이 강달러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뭐 1,300원을 넘을 것이다 이런 좀 걱정 어린 네. 시선들도 있는데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1,300원 넘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물론 넘고 나서 그게 얼마나 장기화 되느냐가 문제일 수는 있는데 네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2000년 이후로 예. 환율이 보통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어요. 1,000원에서 1,300. 그렇죠. 하단 1,000원, 상단 1,300. 그 안에서 어디선가 움직였는데. 두 번의 예외가 있었어요. 네. 2005년, 6년, 7년 때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특이하게 중국발 호황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가 좋고 해서 막 달러가 쏟아져 들어올 때 그때 한번 내려왔었고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1,600원을 또 찍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4월에 주식이 3분의 1 토막되고 3분의 2 토막, 3분의 1이 날아가고 주식시장이 네. 코로나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데도 환율은 1,300원을 뚫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이 외환 관리 능력,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긍지를 가지고 있고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문제는 요새 지금 전개되는 거 보면요. 환율도 물론 뭐 가격이니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수급을 결정하는 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펀더멘탈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매크로한 이슈들이 있는데 네. 지금 움직이는 거는 환율이 좀 두 번째 후자 쪽에 좀 요인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매크로한 이슈들. 매크로한 이슈, 테크니컬한 이슈, 기술적인 네. 이슈들.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요인들, 심리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학적인 뭐 경상 수지가 어떻고 GDP가 어떻고 뭐 그런 펀더 우리나라 지금 기초 체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전 세계 외국 뭐 선진국들에 비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은 후자 쪽에 가깝다 보고 있는데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환율이 요동치고 우리나라 이 원화의 가치가 아주 큰 폭으로 변화를 했을 때는 전쟁, 전 세계 전쟁, 네. 전쟁, 그러니까 걸프전 때 그랬고, 네. 뭐 그쪽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사실상으로는 전쟁에 임하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보고 있고, 본인들이 미국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있지만 않을 뿐, 네. 뭐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무기 지원도 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전시 상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볼 때 꼭 중국 뭐 중국발 수급 요인 뭐 서플라이 체인 네. 이슈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동안 저희 이 환율에 가장 큰 문제를 미쳤던 그 요인 전쟁이라는 요인을 좀 지켜봐 볼 때 지금 네. 현재 1,266원이라는 환율이 그 모든 앞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을 다 포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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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더 걱정될 네,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더 걱정할 수도 있다. 전개될 수도 있다.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송재경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1,300원을 넘는 상황. 사실 1,200원을 넘어설 때만 해도 어디까지 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미 뭐 2년여 만에 1,260원도 넘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1,300원까지도 좀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네. 절대적인 레벨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네. 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1,250원 요 정도가 지금 말씀 주신 한 지난 10여 년간 이상 20여 년 가까운 데의 그런 기술적인 상단. 네. 뚜껑이었죠, 일종의. 예, 예. 네. 거기에 보던 걸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넘었다면 금방 내려오고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제 이 1,300원을 꾸준히 넘으면 걱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고요. 예. 이제 이것들의 원인 자체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가는 뭔가 이제 자본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일까봐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맞아요. 거라고 볼 거고요. 근데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정도의 상황은 절대 아니다 보고 있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이제 흡수하게 되는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나라에 이제 달러가 적게 만들다 보니까 해외 나가 있는 이제 달러들이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 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다른 나라는 다 약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말씀 주신 기술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게 그 우리나라의 특히 한국의 이슈만은 절대 아니다 봐야 될 것 같고 연초 대비로 보면은 한국의 그 원화 절하폭 그러니까 상승폭이 환율 상승폭이 한 6%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12% 더 크네요. 예, 상당한 절하를 좀 보이고 있고요. 터키보다도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50%가 넘어가는 터키보다도 일본의 지금 더. 절하폭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시면 한국의 6%가 그렇게까지 세느냐. 이제 어젠가 그저께 그 신임 그 이창용 그 하는 총재께서 총재. 이제 예. 얘기하셨던 것이 뭐 이슈가 좀 되긴 했지만 그 말은 맞다 이거죠. 사실은 주변국들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절하폭 자체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안심을 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김영현 부교수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환율 걱정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글쎄요. 저도 뭐 이제 그 정상용 교수님 말씀하고 또 우리 송재부장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 투자자들 심리적으로 봤을 때 행동 재무에서 봤을 때 행동 경제적으로 이 앵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랄까 이제 꽂힘 현상, 뭔가에 꽂혀가지고 어떤 기준점 이런 네. 걸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전고점이 얼마였냐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300 정도에 한번 찍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심리적 마지노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겠나 네네. 하는 우려는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펀드멘탈이 외환 보유고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좀 사실 되게 강하거든요. 거의 500 빌리언 달러에서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거의 뭐 4,800억 달러 이상 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걱정할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그쪽에서 봤을 때는 다만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전에 없던 상황들이 닥치다 보니까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걱정은 하지 않겠는가 네네. 오버리액션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이슈가 조금 더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네. 됩니다. 뭐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펀더멘탈에는 큰 뭐 문제가 보인다라고 보기는 좀 상대적인 비교를 봤을 때도 어렵다. 그래서 다른 대외적인 변수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 지금 증시를 보는 시각은 좀 우려가 좀 있어요. 지금 2700선마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붕괴가 되고 계속 뭔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보니까 한 24조 원 정도를 ETF 같은 상장지수까지 포함해서 순매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은 한 10조 원을 넘게 또 팔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 자본 유출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걱정 어린 시선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버티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나가는 모습일까 봐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하단을 뭐 심지어 2,400까지도 보시는 뭐 증권사가 나올 정도로 우려의 시선들은 계속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맞습니다. 하단 2,400 너무 과하지 않나요?
과하지는 않. 지금부터 10% 빠지면 2,400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2,600 중반대니까. 10% 빠지면 10%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이냐? 그렇죠. 불가능할 건 없죠. 지금부터. 지금 전개되고 있는 매크로한 상황들을 볼 때 가능할 것 같고 아, 그 전에 아까 그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네. 다른 뭐 일본 엔화하고 위안화가 같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뭐 걱정할 게 아니다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환율 그러니까 우리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좋은 거는 수입 물가, 수출 물가 수출하는 데 좋고 네. 나쁜 거는 수입에 그렇죠. 나쁜 건데 원화가 절상절하되 네. 다른 나라 우리하고 제일 교육이 많은 일본과 중국이 우리보다 더 떨어지면은 우리의 장점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어지는 게 원화 가치.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원자재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고 경기 민감주가 차지하는 예를 들어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게 시가총액에서 한 50% 됩니다. 우리나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중국, 러시아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네. 뭐 등등 모든 걸 감안할 때 절대로 뭐 앞으로 추가 10% 하락이 뭐 과도한 예측은 아닌 것 같다. 걱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치 안에 있다. 뭐 그렇게 얘기네요.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네. 뭐 대비해야 된다. 대비는 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렇죠. 항상 최악에 좀 대비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그 3년 지난 3년을 보면요. 예. 코로나 직전에 2000선 왔다 갔다 2100, 2000 뭐 그 정도였어요. 2020년 1월 뭐 그 정도에 우리나라 주가가 본격화되기 전에 본격화되기 네. 직전에 그러다가 이제 3000을 넘어가 가지고 3100, 3300까지 찍고 지금 맞아요. 2600이에요. 3년 평균으로 볼 때 코스피가 연평균 한 10% 오른 거예요, 사실. 연평균 10% 올랐다가 올 들어 가지고 지금 저 고점 대비 한 25% 빠져 가지고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많이 아직은 빠진 게 아니다. 악재 대비 너무 많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보기에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지금. 뭐 하나 뭐 희망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네. 예, 우리한테 그러니까 증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큰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해석을 하도록 지금 하게 할게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 아마 3,000으로 막 치솟을 때 혹은 3,000에서 3,300을 갈 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인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뭐 말씀을 주셨지만 걱정이 되는 게 변수들이 뭐 긴축, 그다음에 코로나, 뭐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별로 손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다라면 결국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지금 아까 이제 3,000대 투자를 하셨다는 분들이 보통 불리는 게 주린이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네, 주식과 어린이는 이제 합친 예, 이제 그런 이름을 불릴 정도로 이제 초보 투자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비기너들이 이제 시작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락장을 경험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서 이제 그 좀 뼈아프지만 그러니까 교훈을 좀 많이 얻는 것이 위험 관리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이제 주식에 대한 평가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회사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 거냐, 그럼 잘 벌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어떠한 잣대로 결국 그 금리인데 소위 말하는 요구 수익률을 금리를 얼마로 이제 평가할 거냐, 할인을 할 거냐,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이익이 대략 지금 올해 1, 4분기 정도가 피크일 가능성이 좀 높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부터 포함해서. 1, 4분기가 지났네요? 예, 그렇죠. 이미 좀 지나가고 있고. 점점을 지나서? 내리막을 가려고 하는 시점이 그럴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익이 마이너스 가는 건 아니죠. 이익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네네네. 거죠.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에 사실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의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출이 대부분 수출 주도형 그런 경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향후 이익 전망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익을 바라보는 평가의 잣대가 되는 금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 그 이걸 또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준금리라 할 수 있는 미국 연준이 지금 이걸 계속 끌어올리려고 지금 포움을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폭도 되게 클 것 같다는 그렇죠. 이제 이따가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은 앞으로 정체 내지 둔화될 것 같고 그걸 바라보는 잣대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향후에 그러면 코스피 지수라는 게 결국은 상장된 기업들의 합인데 그 가격 자체가 강하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많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 걱정을 하지만 사실 시장이라는 게 뭐 단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시장과의 또 연계가 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잘 저런 숫자가 왜 나왔지라는 싶을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는 종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최근에 테슬라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나 싶을 정도의 막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계속 출렁이니까 그게 계속 우리 증시와 연동돼서 계속 걱정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리고도 하고 또 좀 전에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또 사실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자율을 높이는 거가 인플레이션 파이팅하는 그런 매파적인 이제 움직임들이 강해져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좀 달러 인덱스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1985년 폴 볼커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 연준 의장이 계실 때 보니까는 한 12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한 100 조금 넘어가는 달러 인덱스가 125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서 120 5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더 강해지려면 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파이팅하는 상황이 비슷하고 이렇게 되면은 긴축을 해야 되니까. 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우려가 있긴 하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또 그 지금 와서 새로 나오는 얘기는 아,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그렇게 할 만큼 해야 되는가? 오히려 경기 침체를 더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을 물가를 거고요. 물가를 잡으려다가 경기 침체를 오히려 가져올. 그것이도 이제 우려돼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멈추겠다는 생각은 조금 들기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우리의 펀디멘탈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쩍하면은 외국인 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이 그러니까요.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속해 있거든요. 신흥국 시장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FTSE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이머징 마켓을 넘어서서 디벨롭 마켓 내지는 선진국 가까운 쪽으로 위쪽으로 평가되는 있는데도 MSCI는 아직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자금들이 불가불 이제 이런 위험 상황이 나오면 플라이 투 세이프티라 그래가지고 안전자산 선호로 해서 미국 쪽으로 가잖아요.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죠. 선진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불가불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럴 바에는 우리도 저쪽으로 좀 그 선진국 시장으로 가면 어떨까. MSCI 인정받으면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뭐 국내 증시도 계속 아까 뭐 10%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상황이지만 뉴욕 증시가 참 변동성이 크고 그걸 새벽에 보고 이제 우리 시장을 또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불안감이 되고 있거든요. 좀 왜 그럴까요? 뉴욕 증시 뭐 3% 4% 나스닥 같은 경우 맞아요. 그런 거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는 그래도 하루 이틀 선방을 하고 있어요. 도교 버티는 느낌이지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 뉴욕 증시 보면요. 그런 얘기들 하죠. 아니 우리가 그거 예측했던 거 아니냐. 5월 FOMC에서 뭐 빅스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지난 3월에도 나왔고 2월에도 뭐 그런 얘기 다 했는데 약간 변수가 아니라 상수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느닷없이 왜 지금 이렇게 낙폭이 크게 빠지고 있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 변화가 있고요. 일단 그 경제 전반에 걸친 매크로 상황 변화가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난 2월, 3월에 약간 오판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안이하게 봤던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은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구름이 잔뜩 껴 있어요. 근데 구름이 걷히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복구도 할 수 있다. 근데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니까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일기예보도 안 맞아가지고 폭우는 계속 오고 지금 가만히 놔뒀다가는 댐의 뚝은 터질 것 같고 터져나갈 것 같고 연준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두 가지에 대한 속도와 그 폭을 지금 자기네들이 올려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상황 변화에 따라 거기에 인해가지고 맞춰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계속 강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한 2월쯤에는 뭐 긴축의 흐름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이제 QT라고 부르는 양적 긴축까지도 이제 우리가 할 것이다라는 예정은 뭐 스케줄링은 돼 있었는데 이제 그 폭이 계속 지금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네, 인플레이션을 네. 볼 때도요. 예. expected한 파트가 있고 unexpected한 파트가 있어요. expected inflation, unexpected inflation. 네. 기대된 인플레이션이 있고 기대할 수 그러니까, 없는 예상하기 어려운 네, 네. 좀 약간 비시스템적인 idiosyncratic이라고 하는데 네. 그쪽 파트에 나오는, 예, 인플레이션이 네. 있는데 네. 그 지금 뭐 연준이 얘기하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unexpected inflation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상황 변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특정 변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변수들이 맞습니다. 작용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네네. 저희가 조금 약간 간과하고 있었던 게 지난 한 3, 40년 장기 인플레이션, 지난 과거의 인플레이션 대비 미래의 한 3, 40년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전망들을 우리가 해왔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인구 구조적인 문제예요. 네네.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늘어나고. 이제 뭐 우리 그러니까 워킹 코어트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전 세계적으로 네. 그게 중국과 인도가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해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합쳐지는 바람에 지금 구름이 언제 거칠지 네. 일기예보도 안 맞고 파월 의장도 자꾸 사과하고 말을 바꾸고 있고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고 빅스텝, 뭐 자이언트스텝까지 나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긴축의 이유는 이제 물가가 많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다. 그리고 정점이 언제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두고도 금리를 어느 정도 높이지 않으면 물가를 잡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심지어 5월 FOMC, 연준 FOMC 회의에서는 뭐 50BP, 0.5%포인트의 인상, 혹은 그 이후에는 뭐 0.75% 포인트라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 숫자인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 하면서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숫자까지도 거론이 될 정도로 지금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심각하다라고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이 3월 달이 8.5%가 나와서 미국 기준이죠. 198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예.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국만의 이슈는 아니고 유럽도 비슷한 시기에 7.5%가 나왔고요. 이제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올라간 저희는 4%대.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 높다고 하지만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 자체가 심각한 건 맞고요. 이제 왜 이렇게 일이 있냐면 지난주에 제가 그 미국에서 재미있는 IMF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CNBC 그 대담을 봤는데 IMF 총재가 가운데 앉아 있었고 우측에는 그 22 라가르드 총재, 유럽중앙은행. 예, 좌측에는 연준 파월 의장을 앉혀놓고 가운데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IMF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을 풀었던 것, 2020년도에 강력하게 풀었던 것들의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요. 그걸 뭐에 비유했냐면 8살짜리들이 축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뭐냐면 공이 절로 가면은
모든 친구들이 다 글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우르르 뛰어가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소위 말하는 어떤 계획에 맞춰서 짜여진 그러한 예상된 그렇죠.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 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린이들 축구인데, 네. 아기들 축구. 마치 지금 연준이나 ECB가 했던 행동이 그와 똑같았다라는 거죠. 다 같이 그냥 우르르 그냥 움직이기 바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후에 나타날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지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역으로 말하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현재 우리가 통제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자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소프트 랜딩에 대한 약속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말씀 주셨던 1970년대 폴 보커가 하룻밤 새에 10몇 프로씩 금리를 올렸던 걸 감안하면 지금의 8.5%를 잡으려면 사실 그보다 더 높은 금리, 기준금리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75%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재 사실은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현재의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좀 심하게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0.75를 연속 3번 해야도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요? 예, 그래도 사실은 다 해봐야 2% 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초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그러한 금리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말씀 주셨던 현재,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올렸던 수준만 놓고 비교하면 그렇게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네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감안해서 본다면 0.75가 결코 높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0.75라는 숫자에 굉장히 놀랐지만 0.75도 부족할 수 있고 심지어 네. 그걸 세 번 하는 네. 그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으면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걱정 어린 시선까지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큰 정말 강한 매파적인 발언들은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영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지금 0.5%포인트 거의 기정사실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심지어 0.75%포인트라는 숫자까지 뭐 이런 얘기를 빅스텝, 하고 자이언트 스텝, 네. 예. 보폭을 크게 가져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저도 이제 그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이거 관련해서 사실 중앙은행장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엘 에리안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네. 그분이 옛날에 채권왕 빌 그로스하고 같이 핌코에서 그 미국채를 투자하고 큰 손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인플레이션, 인트레스트 레이트라든가 이런 이자율에 대해서는 네. 최고의 전문가일 텐데 네. 그분이 한 달 전쯤인가 이제 비판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놓고 CNBC에서 비판을 했는데 네. 이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게 전부터 신뢰를 좀 잃어버린 것 같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금방 잦아들 거라고 잘못 예측하고서 이렇게 나간 것들이 벌써 몇 번째냐. 지난해 뭐 중순부터 계속 네. 그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예. 사과도 했죠 일종의.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비판 나오는 거 보고 사실은 저는 파월 의장 연임되는 거가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까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 했었어요. 신뢰 문제 연동이 또 되는 거. 신뢰를 거군요. 그 시장에서 잃어버렸다는 거가 조금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중앙은행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렇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네. 한마디에 시장이 굉장히 반응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최근에 행동재무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중앙은행장이 얼만큼 이 그 얘기를 할 때 Q&A 나오잖아요. 질문을 받고 외부에서 애널리스트한테 받을 때에 얼만큼 이 자기가 준비한 다큐멘트를 쳐다보느라고 시간을 보내는가. 아니 눈동자를 페이스 레코그니션 해가지고 트래킹을 하더라고요. 오래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그 시장이 더 낮게 반응을 한다. 주가 반응이 낮다. 불안해하는 거죠. 네. 더 불안해진 한다. 원고만 소화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제 더 많이 한다는 그런 연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우리 한국은행도 네. 뭐 예외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창용 총재가 그렇죠. 이 신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뭐 빅스텝, 그러니까 50BP, 75BP 뭐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이래서 물가가 잡히면 참 그래도 다행인데 물가는 물가대로 잘 안 잡히고 그 대신 경제 충격을 주면서 경제는 침체가 되는 일종의 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도 있거든요.
아니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시작됐다. 네, 이미 뭐 지금 뭐 성장률은 계속 IMF가 낮추는 것처럼 낮아지고 있고 네네. 인플레이션이야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 걷잡을 수 없이 막 올라가고 있고 그 물가 못 잡고 성장 네, 계속 침체되고 바로 그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죠. 시작이 됐다 지금 보고 있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해지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전쟁 저는 자꾸 전쟁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 자이언 스텝이 나왔던 게 걸프전 직후예요. 28년 전에 처음으로 1994년도 94년 네, 11월에 11월. 처음으로 이제 자이언 스텝이 나왔고 그때 이후로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28년 네. 만에 지금 그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제임스 블러드 씨가 네. 이제 워낙 매파하긴 할 수 있다. 매파 네. 중에 매파죠. 할 수 있다 나와가지고 그거를 자꾸 되돌이키고 94년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가지고 94년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 걸프전 때 걸프전은 미국하고 걸프만 해서 그쪽 중동에서 이제 전쟁을 치렀던 거고 유럽은 참전 안 했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지금의 이 규모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3차 대전 아주 최악의 네. 시나리오인데 얘기가 나오는데 2와 3 중간 2.5차 대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예측을 크고.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고 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0. 자이언 스텝 세 번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러기에는 경제 성장에 대한 이 그거 포기하지 않는 한 그거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뭐 상당히 극단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그런 의견도 이제 있는 것 현실적으로는 네.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는 또 뉴트럴 레이시라고 있죠. 중립금리가 2.25에서 2.5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 지금 0.25에서 0.5죠. 네. 2% 올리면 중립금리를 이제 딱 달성하는 건데 되는 거다. 금년 6번 남은 것 중에 처음 두 번에 빅 스텝 두 번 하면은 1%. 네. 나머지 네 번 0.25씩 네 번 하면은 딱 1% 해가지고 2%에서 12월에 딱 중립금리까지는 가요. 거기까지 가는 게 그래도 무난하게 좀 달성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년에도 올린다고 하니까 점도표 보면 네네. 내년 올려가지고 네. 이제 뭐 3% 가깝게 뭐 3%를 추월할 수도 있고 그 어간에 조금 네. 상황을 봐가면서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뭐 긴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의견이 없고 그 폭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국 연준의 금리 얘기를 하면 우리도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바로 전 이제 이창용 총재, 그러니까 총재 부재 속에서 한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 이제 이창용 총재가 온 시점부터 첫 회의가 5월에 이제 열리고요. 앞으로 연내 5번의 회의가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미국이 하면 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금리차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 물가 상황도 높기 때문에 그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컨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5월 3일이 FOMC입니다. 네. 그때 아마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0.5% 또 많으면 이제 0.75까지 올릴 수 있겠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5월 달에 이제 연준이 시작하는 건 자산 축소를 네. 시작하죠.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그 얘기가 뭐냐면 시장에서 그 사이에 계속 사들이던 채권. 미국 국채를 네. 이제는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덜 사거나 심지어 판다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단계를 그렇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사실은 거기에 반응해서 금리는 이제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소위 걱정하는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금리차 역전 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5월 23일 날로 금통위가 잡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연준의 결정을 보고 금통위를 예.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한 보름 정도의 그런 시장의 시간, 변화, 네. 그다음에 그것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충분히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보고 통상적으로 알려진 신임 그 하는 총재의 스타일은 예. 상당히 매파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두 개가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창용 총재 신임 총재가 후보자 시절부터도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들을 계속 좀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뭐 성장보다는 물가가 더 걱정이라는 발언도 했고 그런 부분을 이제 결국은 이창용 총재가 오면 역시 긴축의 흐름을 뭐 방관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현 교수님?
예상을 예. 어떻게 하시고 전공이 이제 행동재무다 보니까는 행동경제학적으로 좀 이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중앙은행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키가 큰 분들이 CEO 분들 보면은 이게 자신감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오버컨피던스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 키가 크죠. 그죠. 네. 그리고 폴 볼커 그분도 키가 2m 장신 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 해도 하면은 과감하게 파이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아마도 이제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학자적으로 업적이 대단하신 분이기도 하고 네네. 컨피던스가 이제 있으시니까 자신감이 있다. 예, 그걸 싸우려면 확실하게 싸우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있어서 과감하게 하시지 않겠나 하는 짐작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럼 우리도 그 미 연준의 50BP, 75BP를 쫓아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이다. 아무래도 그걸 벗어날 수는 그걸 그렇죠. 예, 그걸 크게 벗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자금이 또 빠져나갈 테니까. 네, 네, 또 금리 역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거는. 예.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와 또 미국과의 금리 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 포인트 정도 나는데 상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데 미국이 뭐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보폭을 크게 온다면 우리도 언제든 언젠가는 따라잡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뭐 이제 자본 유출의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올려야죠. 우리나라도 빨리 보조를 어느 정도 맞춰야죠. 우리도 속도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속도가 중요하죠. 역전되는 거를 허용하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우려가 있다. 벌써부터 뭐 IMF가 우리나라 2.5% 성장률로 낮췄고 수정해서 예, 예. 뭐 지금 CPI는 우리 소비자 물가는 4%를 넘어서고 있고 예. 이런 것만 봐도 소비는 또 줄고 설비 투자도 줄고 있어요. 계속 설비 투자하고 소비 우리가 유심히 눈여겨봐야 되는 두 지표는 줄고 있고 그런데 네. 한 가지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행동심리학, 행동재무학 네. 키 큰 사람들이 과감하다 했는데 제가 그 키를 잘 못 홍남기 부총리 키가 그 이창용 총재보다 작죠? 네, 좀 더 많이 작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분이 한 얘기가 1분기 GDP가 0.7%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그걸 같은 사안을 보고 조금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나? 약간 착시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4분기 성장세 반등에 이어 아주 견조한 회복력을 다시 보여준 1분기였다. 네. 그래가지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셨는데 정부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관리할 수 있다.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시선, 자꾸 뭔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지금 월급 올랐어요, 우리 사회자님? 안타깝게도 저도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예, 오르지 않았습니다. 뭐 소주값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어? 지금 국민이 느끼고 있는 체감이나 기업이 느끼고 있는 경기에 대한 위험, 그 부담감 뭐 등등이 다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굉장히 부담이 이건 뭐 매크로 측면이 아니라 이 로컬 우리 국내에서도 네.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럴 때일수록 근거 없는 기대,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는 근거가 약한 자신감보다는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좀 위험 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걱정을 시장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고민해서 우리도 빠른 속도로 이제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린다면 결국 코스피, 코스닥 우리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현재 이제 어쩌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투자 관점을 갖고 가야 될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거의 한 8개월째, 9개월째 위험 관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맞아요. 것 같은데요.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로 위험 관리가 중요한 때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막 저희가 이제 행동 심리학 얘기하시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10% 올라갔을 때 얻는 기쁨보다 마이너스 10% 났을 때 그 얻는 충격, 고통, 상실감 그것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일단 정신 건강이나 이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 사실 네. 앞서 네. 주린이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3천을 향하고 있을 때, 3,300을 향하고 있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위험 관리를 안 해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냥 막 오르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 위험 관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점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속 기본이지만 투자자 분들은 특히 개인 투자자 분들은 소위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이제 아마 이제 점점 더 그게 어려워지겠지만 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상황은 전체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을 꼭 확보하고 계셔야 만에 있을 충격이 왔을 때 저 이제 안 좋게 말하면 이제 물타기지만 네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지금은 어. 조금만 빠지면 자꾸 들어와서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여기지만 잘 나간다는 미국조차도 올해 들어와서는 저가 매수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물며 미국이 그런데 한국 시장도 뭐 사실은 미국이 만에 하나 이제 네. 진짜로 연준의 긴축이 말씀드린 아까 우리가 걱정한 대로 많이 된다면 소위 말하는 샥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좀 가볍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계속 확보하시는 것이 그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거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나 뭐 이런 건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환율 또 증시 물가 또 경제 상황 지금 뭐 좋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우려가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관점에서는 분명히 위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포트폴리오나 상황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오늘 정삼은 교수, 송재경 본부장, 김영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엔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